안녕하세요. SHB 3기이자 경제통상학과 1학번 박준하라고 합니다. 저도 이제 1년 동안만 SHB 활동을 해서 저도 최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글을 준비했는데 이미 앞서서 이 대학생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좀 간략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그 집현전 문제 같은 경우 1학년 때 듣는 서양 철학이랑 문제 해결 글쓰기 발표 같은 경우는 세종대생 모두가 듣는 중행 필수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 들으셨을 거고요. 다 일반반과 다르게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가 수석들이니까 기대감이 크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2학년 때 듣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중액 선택 영역 중에 사상과 역사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졸업 전에 들어야 할 교양 학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수강 신청을 하고 학업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